크리테라스 1g 정도 써요. 근데 그게 쓰는데 그렇게 쓰면 수축이 많이 되니까 네. 제가 10g 정도 지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10g 정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크리스탈 넣었어요. 네, 10g. 그 다음에 파라피낙스 100g. 100g 대 10대, 10대 1 정도 지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4컵 정도 나와요? 지금, 아니요, 10g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에 여기 넣으면 한 요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kg이면 루스 빼면은 1kg이 한 나오는데 심지 전용 스티커예요. 미국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양면 스티커라서 이렇게 붙이시고 떼면 돼요. 떼서 여기 지금 원하는 내가 종이컵에다가 붙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잘 고정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거 고정대 이렇게 해서 얘는 젓가락식이에요. 얼려서 넣는 거. 얘는 다 외국 거라서 이거는 알루미늄 고정대 뒤집어서 이 뾰족한 게 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예, 예. 움직이지 않게. 예, 여기 심지가 여기 얇고 여기는 좀 두꺼우니까 두꺼운 쪽을 대고 잡아 당겨서 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지니까. 좋고 얘는 플라스틱 PPVC 대요.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가루 염료하고 고추 염료 생겨서요. 네, 가능하면 잘 풀리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거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염료인데 가루 전용 염료고요. 고추 염료인데 보라색을 좀 써야지. 보라색 좀 써야 되니까. 가루 염료나 고체 염료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라핀 전용으로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젤 타입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로 된 그런 젤 타입은 액상 염료를 쓰시면 좋아요. 젤 캔들을 만드실 때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형식을 만드실 거는 젤 타입은 액상이 좋고, 그 다음에 고체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루는 잘 안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파라핀과 파라핀 전용을 쓴다면 요거는 젤 전용을 쓰면서 요 같이 써도 되고, 조개. 얘는 많이 가져왔고요. 어. 제가 파라, 그 마이크로 크리스탈을 왔을 때 많이 나가서 노예요. 네. 수축 때문에. 여기는 적어 놓을게요. 덜어서 넣어요. 적으면 풀려요. 보이나? 괜찮아. 물기 우리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딱 아주 최스피드로 지금 굳혀가지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초심지는요. 심지가 길면 그름이 생겨요. 그래서 초심지는 0. 예. 예. 심지점 가위. 예를 들어. 이렇게. 요리 설명입니다. 아, 아까 제가 전화했죠. 네. 여기 이게 예쁘게 안 나오는 게 종이컵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여기가 몰드로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는데. 약한가요? 화력이. 네. 다듬으면 되니까. 어제 한번 태우고 오늘 지금 태우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거 베이직 그거랑 좀 많이 틀리네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테스트 해보셨을 텐데. 그냥 왁스인데요. 이것도 우리 쇼핑몰에 다 팔아요. 왁스? 네, 그냥 왁스. 그러니까 그냥 왁스로. 저게 나왔는데 원래는 두세 번씩 부어야 되거든요. 한 번 놓고 지금 하려고 했더니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거기서 찍어봐. 조명은 끄면. 응? 조명 꺼봐. 아니 잠깐만. 한번 또 찍고 조명 꺼보면 찍어보면 되니까. 조명은 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요? 지금 한 거?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지금 현재가 났다고요. 네. 요거 하나 뒤에 놔도 되죠? 네, 예, 네, 그럼요. 예, 요거 하나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네. 예쁘네. 귀엽네. 잘 찍어서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신내 실어주세요. 제 얼굴은 안 예뻐도 되니까. 초가 예쁘면 선생님도 마음이